현대, 기아, 제네시스 모두 내놓는 전기차가 다 EM 플랫폼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려 31종의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네요. 와, 31종.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환영입니다. 현대차가 드디어 포치도어 전기차를 내놓는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빠르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포치도어라고 하면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는 도어가 이렇게 열리지 않고 이렇게 열리잖아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와, 이거야말로 전 세계 어떤 메이커도 하지 않는 롤스로이스만의 특징. 아, 진짜 멋지지. 근데 제네시스에서도 도어가 이렇게 열린다는 겁니다. 와, 이게 되나? 게다가 2차 제네시스 GV90, 이 3년까지는 7인승 대형 전기차입니다. 이 퓨처링 제네시스 행사에서 보시면 여기 실루엣으로 보이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요 차입니다. 요 차.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던 차다. 2차 전기차 온리 자동차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극단적으로 조용하고 극단적으로 소음도 없고 극단적으로 잘 달릴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만든 모든 자동차 중에서 가장 럭셔리하고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갖고 가장 화려한 기술도 다 갖췄을 게 분명한데요. 이 제네시스 GV90 출시가 점점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일단 코치도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현대차가 독일 특허청에 이런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게 GV90의 자동차가 될 것이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추론을 했어요. 영상을 보면 B필러가 없습니다. 제네시스의 새로운 코치도어 방식은 레일 고정 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앞좌석 문과 뒷문을 동시에 열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고 B필러가 삭제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진짠가? 이거는 사실은 롤스로이스도 이렇진 않아요. 롤스로이스도 앞문 뒷문 이렇게 거꾸로 열리지만 그 사이 필러는 있어. 필러가 없는데 어떻게 안전구조를 만들어내지? 지난번에 제가 CES에 가서 현대차 관계자분에게 여쭤봤어요. 근데 B필러 없이 안전구조 만들어낼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대단한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B필러가 없으면 어떤 장점이 좋으냐? 제네시스 브랜드는 이 특허 서류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B필러가 없이 도어를 딱 열면 그러면 개방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 앉아서 이렇게 돌 수 있게, 의자를 만약에 돌 수 있게 만들면 여기 전체가 다 뚫려 보일 거 아니에요. 뻥 뚫려 보이기 때문에 승객들이 무수한 개방감을 누리게 될 거고, 그리고 승객이 승하차 할 때 정말 편리하다. 승하차 할 때 지금은 자동차의 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잖아. 이게 불편하다는 걸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불편한 거야. 우리 집에 방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쳐봐. 방문을 정말 이만큼 열리게 만들었다고 치면 뭐 무슨 문이 있다위야 이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승하차를 할 때 유리하려면 이게 끝까지 열려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이런 도어를 가지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동문. 자동문이 없으면 문이 이렇게 열렸을 때 일단 드나들 땐 편한데 문을 닫는 게 너무 힘들어. 문 닫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문이 저쪽 가서 없는 멀어졌는데 어떻게 잡아요? 끈으로 잡나?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자동문이 꼭 있어야 돼. 자동으로 문을 여닫을 수 있으려면 저가 자동차에는 할 수 없겠구나. 자, 그럼 GV90에 들어가겠네? 라는 건데 모르죠? 모르죠. 일단은 뭐 방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특허를 그냥 한번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허가 됐다라는 건 아니고 특허가 될까? 또 아직 미심쩍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사도 그렇고 많은 팬들도 이런 형태의 도어가 제네시스의 초대형 SUV GV90에 처음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제네시스 GV90 급을 높인다. 럭셔리 넘어 준 하이엔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건 조금 좀 웃기긴 하죠. 왜냐면 럭셔리랑 하이엔드랑 그게 어떤 게 더 고급이야? 어떻게 고급이죠? 한국의 롤스로이스 컬리넌이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현대차가 만든 자동차는 G90 같은 걸 그냥 럭셔리라고 했어요. 근데 G90급이 아니다, G90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물건이다,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이엔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하이엔드라고 하면은 롤스로이스가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준 하이엔드다. 여튼 차 급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것이 바로 EM이라고 합니다. EM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EM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거 조금 특이합니다. 이 블로터의 조재환 기자가 쓴 걸 한번 보면요, 제네시스가 새로운 현대차 그룹 전기차 플랫폼 EM의 첫 시작을 알린다.
현대차 그룹은 EM 플랫폼이 적용된 전기차의 롤스로이스의 코치도어 형태와 유사한 양문형 도어를 적용시키고 1열 좌석에도 기아 EV9처럼 회전이 되는 스위블 시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13일에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하죠. 중장기 전략 중 핵심으로 제네시스 전기차를 언급했다. 그러니까 현대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우리 현대를 정말 한 차원 끌어올릴 것은 바로 제네시스 전기차입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2025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4대 권역, 국내, 북미, 유럽, 중국 이렇게 4대 권역에 제네시스 브랜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EM 플랫폼을 론칭해서 그래서 원가 경쟁력도 확보하고 차를 더 럭셔리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은 일단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다. 요거 기존의 EGMP보다 싸게 만들겠다는 얘기로 비춰지는데 자, 여튼 보통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면 요 아래쪽입니다. 요 바닥을 얘기하죠. 예전 같으면 그거보단 조금 더 위까지도 플랫폼으로 언급을 했어요. 자동차를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옛날 자동차들은 다 바디 온 프레임이라고 해서 아래쪽을 셰시라고 하고 위쪽을 바디라고 해요. 지금은 유니바디 한 덩어리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아래쪽과 위쪽을 나눠서 아래쪽은 셰시, 위쪽은 바디라고 해요.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보는데 테슬라가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는 걸 얘기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완전히 바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걸 주로 셰시에다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은 플랫폼은 셰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AVN 같은 것도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도 플랫폼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디지털 콕핏이나 이런 것들도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EM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있는 그 셰시 플랫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이 바디의 일부까지 엮어서 같이 한 덩어리로 보는 그런 플랫폼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거기다 형상을 조금 다르게 해서 여러 차를 만들 수 있다. 그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더욱더 원가 경쟁력도 높아진다. 거기는 주행거리, 충전시간, 배터리량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됐던 얘기죠. 그래서 현대가 말하는 건 어떤 것이냐, 원가가 40% 절감된다고 합니다. 중량은 30%가 감소된다고 해요. 주행거리는 얼마나 증가되나? 50%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게 된다고 치면 너무 좋은데? 아이오닉6가 그러면 미국 기준, 유럽 기준으로는 600km 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50%면 뭐야? 900km 가는 거야? 이야, 진짜 어마어마한 차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이죠? 사실대로 된다면, 사실대로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일단 CC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많은 게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 하나 공개된 게 후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요. 뭐 아이오닉 시리즈들 몰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휠베이스가 길면 주차장에서 넣고 빼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좀 고급 전기차들은 뒷바퀴를 꼭 꺾어줍니다. 꺾어줘야지만 주차장에 넣고 빼기가 편해요. 그리고 유턴할 때도 편하고. 그럼 뒷바퀴는 어떤 브랜드는 잘 안 꺾어줍니까? 미국 브랜드들. 미국 브랜드들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좀 큼직큼직하고 주차장에 넣고 뺄 때 앞으로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 미국 자동차들은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굳이 핸들이 그렇게 많이 꺾일 필요가 없어. 유턴할 때도 이만큼 도니까 그렇게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럽은 골목길이잖아. 주차할 때도 이렇게 주차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유럽식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뒷바퀴 꺾이지 않으면 너무 불편해요. 테슬라 같은 거 보면 막 되게 불편해. 불편하죠? 아무튼 그래서 뒷바퀴 꺾이는 게 필수적인데 당연히 이번에는 뒷바퀴가 꺾인다고 하네요. 어우, 환영입니다. 그리고 EM이라는 게 플랫폼이 셰시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위에 있는 바디까지 어느 정도 공유하는 플랫폼인데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 기본형, 고급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야죠. 기본형은 현대기아에 들어가는 자동차고 고급형은 제네시스급 고급 기아차 이렇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GV60 같은 차를 보면 좀 그렇죠. 이게 아이오닉5가 너무 많이 떠올라. 이 형상을 보면 아 이거 아이오닉5 아닌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게 똑같은 EGMP 플랫폼에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도 굉장히 비슷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프리미엄은 프리미엄답게 뭔가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새롭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EM 플랫폼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기는데요. B필러가 없앨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요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어사이드 도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또 다른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동 도어 이런 것들 적용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팝업 디스플레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디스플레이 무조건 더 달아야 돼. 이거 디스플레이 안 달면은 이제 정말 경쟁에서 너무 밀리게 됩니다. 현대차 디스플레이 무조건 최대한 어떤 회사보다 더 크고 더 많이 넣어야만 합니다. 짜쳐? 아, 짜쳐도 괜찮아. 이거 없으면 못 팔아. 못 파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1열이 회전된다. 그리고 2열은 길게 슬라이딩이 된다. 사실 이거 기존에도 회전은 됐습니다. 됐죠? EV9, 스타리아 이런 차들의 시트 플랫폼 보면 2열이 회전이 됩니다. 원래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1열이 회전된다. 요거는 쉽지 않죠. 왜냐면 1열은 가운데 센터 터널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네모난 공간에 네모난 사각형이 있으면 네모난 사각형을 이렇게 돌리려고 해보세요. 사각형의 모서리가 뾰족하니까, 그러니까 모서리가 딱 걸려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각형의 공간에 사각형 의자가 있으면 요 모서리 부분이 있어서 걸리게 됩니다. 시트 바로 옆에 센터 터널이 있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센터 터널 없애면 되잖아요.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센터 터널이 있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후륜 구동 같은 경우는 변속기가 여기로 들어옵니다. 변속기 실내에 있어요. 프로펠러 샤프트도 여기서 지나가죠. 게다가 머플러도 지나가지. 그러다 보니까 센터 터널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가 여기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편하다면 되게 불편한 건데, 여러분들이 차를 탈 때 하도 이게 익숙해서 이게 불편하다는 걸 그냥 잊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전기차는 어때요? 전기차는 완전히 평평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센터 터널을 없애고 돌릴 수 있다. 이런 것이 전기차기 때문에 가능한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첨단 기능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레벨 3 자율주행 이제 된다고 하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3 지원한다고 합니다. 레벨 3 자율주행은 HDP라고 하죠. HDP는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손 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면 알아서 차가 이렇게 핸들도 돌리고 뭐 필요한 경우엔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거 한다 하지 언젠데 이제 한다는 거야. 이번엔 해주겠죠. 네, 이번엔 해줄 걸로 믿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2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3로 간다고요. 2만 해도 사실 꽤 괜찮았거든요. 뭐 T자 주차 되죠. 대각선 주차 됩니다. 그리고 도면에 있는 이 흰색 주차 공간, 이것도 후방 카메라로 읽어서 그 사이에 쏙 들어가요. 이렇게까지 되면은 여기서 뭐가 더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은데, 어쩌면 테슬라처럼 스마트 서먼 같은 거 될까요? 스마트 서먼 같은 것도 테슬라 같으면 이렇게 원격에서 버튼 누르면 알아서 차가 쭉 나와 와서 이렇게 이렇게 따라와서 탁 오는 거, 이런 거 되는데 현대차도 그런 기능 제공해주면 좋겠네요. 아, 스마트 주차 보조 2만 해도 사실 핸드폰으로 안 되거든요. 주차장에 넣었다 뺐다 할 때 꼭 실물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핸드폰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EM 플랫폼은 휠베이스도 더 늘어나고 더 커진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EM 플랫폼의 휠베이스는 아마 다재다능하게 늘렸다 줄였다를 할 수 있게 만들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GV90에 들어가는 요 EM 플랫폼의 휠베이스가 기존의 팰리세이드라든지 이런 차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디자인 총괄 이상엽 부사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EM은 동급 최고의 휠베이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네요. 그래서 더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추게 되고, 이렇게 넓은 실내 공간,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면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건 요 제한된 공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갈 공간 뭐 하게 되면 결국에 자동차는 네모 빤듯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휠베이스가 넓고 그 안에서 어떻게 디자인해도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 난을 치든 뭘 하든 그냥 어떤 디자인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아주 감사하죠. 아주 멋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현대차 중에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이상혁 디자인 입장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자동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터리 시스템은 더 효율적이 되고 더 다양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개발팀이 별도로 있죠.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혁신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NCM 배터리, LFP 배터리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 둘 다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저가 모델의 EM 플랫폼에는 LFP 배터리를 적용하는, 그리고 고가 프리미엄 모델
모델은 NCM 배터리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기존에는 엔진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터보 할래요, 1.6 할래요, 2.0 할래요, 하이브리드 할래요, 뭐 할래요,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배터리를 LFP, NCM 등등등 해서 6가지의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난 장거리는 죽어도 안 가요, 난 장거리 가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사람에게는 좀 짧은 거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가격은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GV90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EM 플랫폼을 사용하는 다양한 차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는 저렴한 차도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GV90 같은 경우는 SK-ON 배터리를 탑재하게 되고요. SK-ON 배터리는 뭐 당연히 LFP, NCM 다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지금까지 SK-ON 배터리는 화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아예 없다에 가까워요. 그런 정도로 안정성이 인정받고 있고 지금 현대차하고 관계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같이 할 만한 일들도 있고, 뭐 소형 원자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대와 SK-ON이 같이 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전기차 시대에 당연히 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 SMR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빌 게이츠가 만드는 테라파워처럼 대한민국의 SK-ON과 그리고 현대차 정혜선 회장이 같이 하는 그런 소형 원자로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현대차가 직접 만든 배터리는 SK-ON,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직접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 회사에 외주를 줘서 만들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때 돼봐야 알 것 같고요. LFP 배터리는 굉장히 쓰레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럴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대차가 만드는 LFP 배터리는 킬로그램당 300와트아워를 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보통 NCM 배터리도 300와트아워가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들은 300와트아워가 다 안 돼요. 지금까지 LFP 배터리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BRD가 180와트아워 정도 되는 배터리를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CATL도 230와트아워 정도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널리 쓰겠다라는 거니까 이 정도라면 에너지 밀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 NCM 배터리가 전혀 부럽지 않은 이런 수준까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LFP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수명이 더 길고 그리고 화재 위험성도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될지 아니 요 얘기하기 굉장히 무섭네. 현대차가 그런데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현대차가 LFP 배터리 나름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화이팅이다, 화이팅. 그럼 처음으로 EM 플랫폼을 언제 볼 수 있냐, 순서로 보면 기아에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K8의 후속이라고 얘기하는 전기차 세단이 나오게 되는데 프로젝트명으로는 GT입니다. GT라고 하는 준대형 세단 전기차가 곧 나올 텐데 내년에 공개가 된다고 해요. 일단 고성능 전기차가 될 거다라는 게 분명히 보이고요. 스팅어 후속이 될 거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건 큰일 날 얘기죠. 당연히 스팅어의 뒤를 잇는다 그러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름은 EV8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고요. 일단 생산지가 EV6 K8을 만드는 그 자리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K8하고 같이 만들어? 그렇다면은 요거 K8의 후속이겠구만, 요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지금 뭐 선후를 정확하게 갈릴 순 없지만 이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JG, GV90의 코드명이 JG인데요. 이 JG1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RN2, 제네시스 G70이 RN인데 그 RN의 2세대 모델에 들어가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게 2025년, 그러니까 내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이제 뭐 제네시스 GV90 곧 나올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내후년에는 양산차를 살 수 있을 거고요. 출시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팰리세이드 바디에 이런 식으로 유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뒷유리 보면 이렇게 철판으로 막아놓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보이죠. 이거 보면 여기에 주유구가 없고 충전구가 있다, 이런 것들 봤을 때, 머플러가 없고 그냥 민자다, 이런 것들 봤을 때 이거 전기차구나, 요게 바로 JG1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확 식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현대차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둘 다 해치백 비스무리하게 생겼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해치백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애매한 CUV인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SUV, 세단,
이렇게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어중간한 차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한국에서 잘 팔리면 그게 이상하지. 아니 산타페 전기차 만들었어야죠. 카니발 전기차 만들었어야지. 아니면은 아반떼 전기차를 만들었어야지. 그런 정도의 전기차들을 만들어 놨는데 안 팔렸다. 그러면 그거 왜 그래?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이오닉5는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나왔으니까 그냥 그런 형태로 나왔다. 그럼 그 다음 차가 나와야지. 그 다음 차 볼륨 모델이 나와줘야죠. 아이오닉5는 원래 애초부터 볼륨 모델이 될 수 있는 형상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독특하게 이 전기차라는 게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예시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GV90 같은 경우는 완전 가뭄의 단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차, 더 멋있는 차, 더 화려하고 더 보여줬으면 좋겠는 차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을 때 그 끝판왕보다 더 끝판왕의 자동차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요즘 들어서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들도 있습니다. 아니 살 사람 다 사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전기차는 살 사람이 다 살려면 지금 있는 가솔린차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이런 고급차. 이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구애받지 않는 고급차 오너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에 그만큼 부담이 적죠. 소나타를 소나타 전기차로 바꾸려면 갑자기 1,000만 원 더 내라고 하면 어떻게 내? 그거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1억 5천짜리 차를 사는데 1,000만 원 더 내면 정숙성이 끝판왕이고 달리는 거 끝판왕이고 승차감 끝판왕으로 만들어줍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 못 넘어가나? 그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고급차의 전동화 굉장히 중요하고 전기차 살 차 없다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도 아마 생각을 크게 바꿔먹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